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굿노트 업데이트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상단에 여러분의 프로필 이미지를 누르시면 업데이트 항목이 뜰 거예요. 요거를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혹시 업데이트 자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가끔씩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업데이트를 한 상태라서 따로 알람이 뜨진 않았는데 지금 최근 업데이트된 버전이 5.7.18이거든요. 자, 어저께 업데이트가 됐다고 떴죠? 그래서 요거를 오픈을 해서 굿노트를 볼게요. 업데이트가 되면은 원래 기본적으로 업데이트가 어떤 게 있었는지 창이 뜨는데 제가 이미 오픈을 하고 닫기를 눌러버려가지고 지우개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지우개 기능이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여기를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정밀 지우개라는 기능이 생겼거든요. 저는 처음에 지우개 업데이트가 됐다 그래가지고 아, 이제 지우개 사이즈를 조절하는 그 업데이트가 생긴 건가 했더니 갑자기 생뚱맞게 정밀 지우개라는 게 생겨가지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던 지우개 기능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획을 전체 삭제하는 그 지우개 기능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했는데요. 일반 지우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을 했던 그 기능인데, 자, 이렇게 만약에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글씨를 썼어요. 저희가 원래 사용하던 이 일반 지우개를 이렇게 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뭔가 탁탁 끊어지면서 지워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전체 획 삭제, 이거 획 지우개 이거를 하면 그냥 한번딱 그어졌었던 그 획을 기억을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생긴 정밀 지우개는 조금 웃긴데 이거를 어떻게 어떤 분들이 좋아하실 기능인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요거를 확대해서 보시면 자, 이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지우개. 얘를 여기다 대면 요렇게. 잘 보이시나요? 여기. 요렇게. 뭔가 구멍이 뻥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지우개예요. 자, 이렇게. 저희 프로크리에이트 지우개랑 좀 비슷하죠? 프로크리에이트에서 그림 그리고 지우개로 이렇게 모양 만들어서 가끔씩 할 때가 있잖아요. 또 그런 뉘앙스의 지우개인데, 이거를 어떻게 어떤 분들이 활용을 하실지, 이 기능이 정말 반가우신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만약에 굿노트에서 직접 그림을 그리시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지우개는 되게 좋은 기능이 될것 같은데 저처럼 그냥 다이어리 쓰고 글씨를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 지우개가 엄청 많이 활용적일 것 같진 않아요. 자, 이거를 한번 조금 크게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 보니까 뭔가 치즈를 그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자, 대충 삼각형 치즈를 그려봤어요. 나름 색깔을 좀 다르게 한다고 한 건데 별로 티가 안 나죠? 티가 너무 많이 나서 문제죠? 자, 이렇게 굿노트에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좋은 지우개. 자, 정밀 지우개. 아, 근데 사이즈 조절이 저는 더 시급할 것 같은데. 자, 여기에다가 구멍을 뽕뽕 뚫어서 치즈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사이즈 조절이 정말 시급한데, 왜이 기능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가 되게 큰 업데이트긴 하지만 뭔가 활용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기능 중에 하나였고요. 여러분들은 이 업데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분들이 이 기능을 정말 반기고 계시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엄청 귀여워졌네요. 조그맣게 줄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